홈스타일리스트로 돌아온 차이입니다. 오늘 스타일링 할 곳은 타운하우스인데요.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돋보이는 공간이에요. 여기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인데요. 의뢰인분이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인테리어가 어둡고 올드한 느낌이다 보니 이곳은 밝고 모던한 느낌의 집을 원하셨습니다. 이미 화이트로 잘 정돈된 새 집이라 홈스타일링 컨셉은 갤러리 같은 집으로 정했어요. 에서 가장 신경 써서 고른 가구는 바로 소파인데요. 갤러리 같은 집을 컨셉으로 한 만큼 사각형의 뻔한 소파 대신 도형미가 잘 살려진 라운드 디자인의 소파를 찾았어요. 에무스 소파는 저희 집에서 이미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믿고 에무스에서 선택했습니다. 4인 소파와 1인 소파 두 개 구성으로 공간을 꾸며보았는데요. 이렇게 두니까 모듈 소파처럼 공간을 자유자재로 꾸미기 좋았고 특히 라운드 디자인이 어느 각도에서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확실히 공간의 개방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부드러운 쉐입이 거실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. 보기만 해도 편안해서 실물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제품은 더블릭 기능성 패브릭이라 내구성이 진짜 좋은데요. 실제로 저희 집에서 초콜릿이 소파에 꽤 많이 묻었는데도 한 번에 잘 닦이더라고요. 소파가 밀도가 높은 느낌이라 반대로 사이드 테이블은 가볍고 투명한 재질로 대비를 줬어요. 그리고 수납장도 빼놓을 수 없죠. TV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지만 최대한 공간에 거슬리지 않는 수납장으로 선택했어요. 톤을 맞추는 대신 질감으로 변화를 줬습니다. 수납장 위에는 몇 가지 소품으로 꾸며봤어요. 톤을 맞추면서 쉐입이나 소재를 다르게 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. 특히 도자기, 유리, 우드는 다른 느낌이지만 서로 잘 어우러져서 스타일링할 때 참 유용해요. 이 넓은 벽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 스크린으로 활용할 거예요. 영화 틀어놓고 마당에서 바베큐 굽고 와인까지 곁들이면 너무 근사할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특히 제 취향을 그대로 녹인 공간이었는데요. 의뢰인분도 본집과는 다른 밝고 세련된 느낌에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